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배는 산으로 가기 휩싸입니다. 좋은 말만 나누다가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낙관주의, 비관주의 중 어느 쪽에 속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대다수는 낙관주의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낙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고 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죠. 반대로 비관주의라고 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쪽으로 사고가 먼저 향하고 계속 힘이 빠지는 얘기만 반복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졌다고 판단하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해서 좀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눈치채지 못했던 낙관주의의 함정과 비관주의의 의외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흔한 예시가 있죠.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예시처럼 낙관적인 사람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걸고 믿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잘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불안한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청사진을 잘 그려내지 못하죠. 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비행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뛰어든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플라이어호를 하늘에 띄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됐죠. 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늘 위험과 실패에 염두를 두고 있죠. 이를테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 생각할 때 비관주의자는 비행기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 작동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낙하산 구명조끼, 안전벨트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위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낙관은 한편으로 현재의 상태가 가장 최선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낙관주의자가 현재의 상황을 근거 없이 믿으면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기의식을 갖고 더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쪽이 비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도모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의견을 내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인 그룹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멀리서 보면 긍정적인 타입, 부정적인 타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걸핏하면 부정적인 말을 꺼내서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팀 불안을 야기하고 팀원들의 의욕을 감퇴시키기도 하죠. 사람들마다 무게를 두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는 집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낙관주의자가 과연 근거를 갖고 낙관론을 펼치는지, 비관주의자가 과연 근거 없이 비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논리나 효율보다 분위기를 먼저 헤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기가 떨어진다고 느끼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잘 보면 어떤 비관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와 직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장 멋지게 달성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듣기에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배는 산으로 가기 쉽상입니다. 좋은 말만 나누다가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낙관주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제가 불안도 잘 사용하면 발전적인 삶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비관주의자의 현실적인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의 함정, 그리고 비관주의의 장점이 이젠 좀 보이실 거예요. 이두 가지를 종합하면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태도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관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현실에 대한 감각에 촉을 곤두세우고 스스로 현실에 부딪히면서 작은 것이라도 잃어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낙관이라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실패의 데이터를 확보한 사람은 이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알아두시고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